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 남포향 분식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여기가 남포 비빔당면이랑 남포 우동, 남포 절면, 돈가스, 함박가스, 함박스테이크, 부추전, 파전, 코다리전,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일단 어떤지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봅시다. 이야, 깔끔하네. 예전에 여기 이 자리가 CS 편의점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여기 편의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네요. 비빔당면이 유명한 것 같네요. 중앙에 비빔당면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어떤지 가볼게요. 야, 일단은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여기 봐봐라. 와, 있는 뭐 남포라 하면은 부산 남포인가? 일단 잘돼 있네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는 엄청 좋네요. 일단 시켜볼게요. 생맥주가 맛있는 남포향 분식이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시켜볼게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일단 남포 당면이 여기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한개 시켜볼게요. 요거는 무조건 시키자. 남포. 그 다음에 뭐 먹을까? 밥. 돈가스 있고, 함박스테이크 있고, 떡볶이 있고, 순대, 어묵, 김밥, 부추, 도다리전. 맛있게 보인다, 맞죠? 안주. 술 안주도 되네. 맞네. 안주류, 주류류. 하이볼도 있네. 생맥주 있고, 소주 있고, 막걸리도 있고, 복권자 있고, 콜라 있고. 납작만두 5장에 2,000원. 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밥 먹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켜볼게요. 이렇게 시켰거든요. 남포당면 5,000원, 떡볶이 4,000원, 순대 4,000원, 김밥 4,000원, 어묵 1,500원, 우동 6,500원. 이렇게 시켜보도록 할게요. 매장이 이렇습니다. 매장. 이야, 매장이 엄청 넓네요. 깔끔하고. 지금 새로 오픈해가지고 엄청 깔끔합니다. 순대랑 김밥이랑 당면 나왔거든요. 와,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대구에서 볼수 없는 김밥의 두께. 와, 두껍습니다. 또 당면. 당면 비빔면은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당면 비빔면이 좀 신기하네요. 여기는 납작만두에다가 오뎅. 오뎅이네, 오뎅. 콩나물에 단무지. 뭐 이게 계란 말이야? 계란. 지단이네. 엄청 많네. 여기는 된장 안 주고 저거 줘. 여기는 된장 안 주네. 소금 주네. 소금하고 이거 주네. 간장이랑 소금 주네요. 이렇게 간장이랑 소금. 우와. 맛있나? 맛있어? 나는 이거 잘안 먹어. 맛있어. 허파. 허파 맛있다고? 허파. 허파입니다, 허파. 우와, 맛있네. 시장에 파는 그 순대랑 다르네. 부드러운데? 괜찮네. 우동입니다, 우동. 이게 끝이야? 그치? 떡볶이 시켰지? 이거 우동입니다, 우동. 우동은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그 우동이네요. 일단. 근데 당면 섞여 먹어봐라. 이거 엄청 커. 김밥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 한번 먹어볼까? 오이가 맛있다. 오이? 오이 절인 건가? 맛있네. 상큼하네. 김밥이 오이가 들어가지고 씹으면 씹어서 시원합니다. 뭔가 또 많이 들었어요 안에. 그리고 떡볶이. 아, 떡볶이도 되겠네. 일단 핵심은 그 밀면이거든요. 밀면 한번 밀려볼까요? 이것도 있다. 신기한 거 많은데. 미나리인가? 이게 핵심이네. 이게 핵심이네. 잘 비벼지네. 이게 신기하네. 내가 한 번도 처음 먹어봤다. 다 비볐습니다. 다 비벼가지고.
감자만두가 두 개밖에 안 주네. 두 개 딱 싸서 맛있을 것 같은데. 당면, 당면 좋아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당면이 이렇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야, 이거 맛있네. 남포동에서 유명한가 보네. 참기름 많이 써나? 고소한데 뭔가. 고소하면서 매콤한데. 야, 이거 맛있네요. 비빔당면. 이게 쫄면하고 다른 점이 엄청 부드러워요. 목넣음이 부드럽고. 오뎅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엄청 맛있네. 대박이네, 이거. 이게 핵심이네, 핵심. 아, 제가 우동도 먹어봤거든요. 진짜 우동이 진합니다. 이 오뎅 국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맛있네요. 국물도 다르네. 야, 대박. 아, 뭔지 알아? 뭔데? 튀김우동. 아, 튀김우동. 야, 그냥 우동이 아니고 튀김우동입니다, 튀김우동.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오뎅도 큽니다. 도도배요. 국물 떨라? 또 제가 또 오뎅 킬러입니까? 오뎅 킬러. 그러니까 대구 사람 입맛에 맞게 간이 간간? 그러니까 짭짤하고 맛있어. 대구 사람 입맛에 맞게끔 잘 해놨네. 야, 맛있네. 오뎅도. 오뎅도 양념이 있는 것 같아. 양념이 있는 것 같아. 오뎅도 양념이 있는 것 같아. 안에. 일단은 제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계속 넘어가는데, 와, 이 정도 거의 양이 한 4인분 정도 양인 것 같아요. 몇개 시켰네? 7개 시켰다, 7개. 7가지 시켰는데, 양이 한 4인분? 많네요, 많아. 와. 비빔당면 양분씩.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어요. 특히 비빔당면 있잖아요. 좀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한 지가 5월 달에 오픈하셨다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안에 가니까 맥주, 생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오늘 분식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